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대신가드림 컨텐츠. SS 시즌이 시작되고 바빠지니까 돌아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바빠지셨을 테니 저희가 정신 차리고 돌아다녀야죠. 시간상의 이유나 거리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가보고 싶긴 하지만 가보기 어려운 장소를 저희에게 알려드리면 저희가 대신 가드리는 컨텐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장소에 먼저 가봐서 특정 매장, 브랜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들만의 무드, 이야기도 전달드리고 싶고 어떤 가격대의 아이템들이 있어서 방문 전 나에게 맞을 공간인지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계속 진행해서 훗날 여러분들께서 지도 어플에 뭐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마킹하듯 스토커즈 쇼핑 마킷 포인트들이 정리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방문한 장소는 바로 King God General Emperor님의 요청으로 가보게 된 비긴 2021 쇼룸입니다.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조금 빠르게 걸어서 7, 8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대신가드림 1탄에서 방문했던 핫바티랑도 되게 가깝더라고요.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려가는 계단이 제법 많았는데요. 올라올 때 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잖아. 안 내려올 거야? 힘들어? 요즘 빡세. 열심히 계단을 내려가 도착한 비긴 쇼룸은 옷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옷을 보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지하에 매장이 좀 숨어있어가지고 나만의 비밀 아지트를 가는 느낌? 비긴 2021은 미니멀과 밀리터리 웨어를 재해석해서 더욱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추구하는 캐주얼 브랜드인데요. 비긴 2021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특유의 오버한 맛, 흘러내리는 듯한 실루엣 원단감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를 좋아하는 제 취향 저격템이 마침 신상으로 나왔다기에 나이스 타이밍. 너 무슨 색? 넌 블랙이지. 아이씨. 하지 말랬지. 요 바지는 감성색 팬츠 아닐까 싶어요. 뭔가 직접 입어봐야 알 것 같았는데 핑크 컬러감이 진짜 눈에 확 띄는 스타일. 관종인 저에게 딱 안성맞춤? 귀엽지 않아? 나 이런 거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너도 입어보자. 이거 맞아? 너무 예쁘잖아. 상콤하잖아. 정면으로 턱이 두 개, 뒤쪽으로 턱이 한 번 잡혀주는 루즈한 와이드핏인데 골반 양쪽으로 원단이 뜨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안 뚱뚱해 보이거든. 아니 포켓 여기 말고 요것도 돼. 어? 그거 좀 이상해. 저기요? 요게 정말 요즘 날씨에 안성맞춤인 두께감의 튜닝 팬츠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뭔가 여름까지 입기에는 살짝 더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얇은 버전도 있더라고요. 아 약간 SS 때는 요게 더 낫겠다. 여름까지 입기 위해서는? 색깔이 없어. 화려한 색깔이 없어. 난 이거 입을래. 오! 튜닝 스타일이 조금 아닌 듯한 느낌? 이거 약간 슬랙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나도 입는다? 어, 느낌이 좋아. 약간 치마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회사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데이트할 때는 아 편한 데이트? 데이트할 때는 그래도 뭔가 턱 슬랙스 느낌이야. 오 여기 턱도 있구나. 옆라인이 그래서 예쁘구나. 블랙은 진짜 슬랙스 같을 수도. 블랙은 이거는 조금 추리닝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야 근데 언제 갈아 입었냐? 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까부터 갈아입고 있었어 나 이거. 나도 입어봐야지. 예뻐. 이번에 남자는 핑크지잖아. 약간 죽은 톤의 핑크? 부담스럽지 않을 핑크. 야 사람이 입고 나왔으면 좀. 응? 나 너 열심히 봐주잖아. 아니 너무 예쁘네. 멋지다 키미야. 이거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스웨트 입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나 스웨트 니트 입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어, 나 별로 안 꾸미고 나왔는데도 예뻐. 안 봐! 나 입은 거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브랜드 쇼룸을 방문하게 되면 옷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옷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입어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옷핏이 잘 어울리는지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옷마다 사실 디자이너 분들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이 바지는 이렇게 영끌해서 입는 게 아니라 좀 내려입어야 예뻐요 라든지 사이즈 조언 혹은 수선 꿀팁 같은 것도 직접 물어보시면 좋으니까 대표님이나 뭐 거기 일하시는 분께 이런 거 질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하지만 메인은 역시 옷을 직접 입어보는 아시겠죠? 그래서 방문한 김에 신상을 죄다 입어봤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아이템 파라슈트 디테일 팬츠. 턱 디테일도 예쁘게 들어가줬지만 원단감이 주는 드레이피한 무드가 그 맛을 좀 더 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비긴 2022에서는 사틴. 차르르 원단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요 블루종이 은은한 광택감에 차르르 터치감이 시원하니 간절기 아우터로 좋을 것 같았어요. 빈티지, 레드, 오렌지 요 제품은 유니크한 컬러감 제품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소장 욕구가 땡길 제품이었는데 요 레드 컬러 저희 대량 리뷰에서 추천했던 리버십 점퍼에도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신상들 나오고 있어가지고 되게 좋기는 한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많이 입어보면 뭔가 힘들어. 체력 소모가 커. 어? 야 나와봐. 어, 예쁘게 입었는 블랙이라며. 블랙
안 부담스럽지? 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어, 얇아 얇아. 이거 여름에 무조건 필수. 아, 이렇게 블랙 상의 신발 괜찮다. 하고 있어봐. 나도 입고 올게. 아무래도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요. 비긴 2022는 그 특유의 흘러내리는 듯한 각이 지지 않지만 근데 오버하면서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그 맛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시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품군들 자체가 루즈핏의 오버한 사이즈감이라서 다양한 체형이신 분들도 시도해보실 법해요. 바지 제품군은 특히나 제 허리 사이즈가 맞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구매했어요. 왜 핑크를 안 샀냐고요? 아, 솔직히 자신 없었어. 욕 들을까봐. 그리고 또 하나 더 샀지. 트위드 자켓. 안 살 수 없잖아? 어, 트위드가 저렇게 막 흘러내린다고? 너무 예뻤어. 함께 촬영을 다녀온 빈집자는 대신가드림 3회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직접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저희 컨텐츠 촬영할 때도 비긴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와다다다다 달려와가지고 옷을 구경하는 게 바로 빈집자입니다. 남빈아! 응?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너 비긴 좋아하잖아. 아유, 괜찮아. 아니, 진짜 골라보라고. 사줄게. 아, 진짜 괜찮은데. 잘 어울리지? 이봐봐, 이봐봐. 이거 갖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킹 오브 제너럴 엠퍼님의 요청으로 가보게 된 비긴 2022 쇼룸. 굵고 짧게 솔직하게 비긴 쇼룸은요, 지하 2층 비밀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나만 아는 느낌. 해리포터 봤어요?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 그 느낌. 그래서 옷 좋아하는 친구들을 여긴 이끌고 가면 살짝 어깨에 으쓱할 수 있는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지만 오픈된 공간에서의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밝기도 되게 밝았고요. 사진이 잘 찍히는 피팅룸이 있어서 이거 되게 좋았어요. 매장 직원분은 보통 MD님 혹은 대표님이 계시는데 눈치가 두 분 다 굉장히 빠른 스타일? 뭔가 제가 사이즈 태그를 조금 이렇게 막 뒤져보고 있으면 무슨 사이즈 필요하세요? 하지만 그냥 좀 혼자 즐기고 싶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풍긴다면 오, 다가오시지 않더라고요. 센스. 이것이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인가? 흐르는 듯한 실루엣, 감성적인 룩을 시도해보실 분들 추천드려요. 특히나 아직 루즈핏이나 오버핏을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들, 시도해보고 싶다, 입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방문 추천드릴게요. 앞으로도 스토커즈 대신가드림은 정기적으로 업로드 되면서 저희들만의 솔직 리뷰가 담긴 지도가 채워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가봤으면 하는 공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엔 어딜 가볼까요?